지금까지 이런 종목 소개는 없었다. 스피드 종목 10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종목 갈증 느끼고 계실 이 10시 구간에 저희가 10가지 종목을 빠르게 빠르게 릴레이로 알려드립니다. 종목 소개를 빠르게 빠르게 두 분의 전문가 알려드릴 텐데요. 자, 보시면서 아, 내가 이 종목 궁금하다. 내가 이 종목 매수가, 목표가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댓글이나 샵 3772번 문자를 보내주셔서 저에게 궁금한 점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더 자세하게 최대한 많은 정보를 반영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스피드 종목 10 두 분과 함께 종목 소개를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KTB 투자증권의 이성훈 과장, 그리고 이데일리온 맹호클럽의 황윤석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약간 조합을 약간씩 이제 섞고 있습니다. 우리 이성훈 과장과 황윤석 전문가 오늘 처음 두 분이 보셨을 텐데 인사라도 좀 나누시죠.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자, 두 분 오늘 좋은 종목 소개 부탁드리면서 이제 매주 화요일에는 두 분의 조합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이 어떤 종목 10가지를 가지고 오셨을지 화면으로 먼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입니다. 이성훈 과장의 픽부터 볼까요? 리노공업을 첫 번째 가지고 오셨고, 아이센스, 넥센타이어, 삼성전기, 네이버 이렇게 다섯 종목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황윤석 전문가의 픽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보성파워텍, 엠게임, 현대바이오, 코콤 이렇게 10가지 종목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이렇게 두 분이 10가지 종목을 각각 5개씩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제 빠르게 빠르게 릴레이로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 궁금증을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성훈 과장께서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시작을 해볼까요? 네, 리노공업. 리노공업이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반도체 소켓을 만드는 업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역시 반도체 제조에서는 제조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그런 부품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연초에 주가가 좀 약간의 좀 제자리 걸음을 한 이후에 지금 현재는 2분기 이제 실적 시즌이 오면서 이 리노공업의 영업이익이 300억 이상, 진짜 서프라이즈 수준의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높아지는 현재 구간에서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이제 오늘도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네. 역시 이 리노 이 반도 소켓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이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지 않나 이게 판단되고 있고, 네. 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판매 호조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또 역시 뭐 5G 대한 스마트폰에 대한 침투율까지도 높아지고 있는 과정에서 이 리노공업의 반도 소켓에 대한 시장 점유율도 같이 늘어난 추세이기 때문에 뭐 매출과 영업이익은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구조로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리노공업에 대한 이 주가가 지금 신고가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기존의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도 리노공업의 목표 주가를 19만 원을 제시했던 상태에서 이미 돌파된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증권사들도 22만 원 이상의 목표 주가를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분명히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소켓 부분 쪽에서 성장 스토리는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처럼 이 반도체 장비들 부품주 중에서도 네. 이런 리노공업의 안정성 있는 종목을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종목 리노공업부터 바로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 저희가 종목 소개해드리는 중에 중국 쪽에 시장이 개장을 했습니다. 중국 상해 종합지수 출발 상황을 좀 볼까요? 0.03% 하락한 약보합권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3,533포인트 선에서 출발했고요. 홍콩 항셍지수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 약보합권에서 0.02% 하락한 28,136포인트에서 시장이 시작을 한 상황입니다. 자, 우리 시장은 여전히 견조하게 흘러갑니다. 3,309포인트 선에서 0.49% 상승하면서 우리 시장은 여전히 오늘 3,300선 종가 기준으로 안착할 수 있을지 한번 잘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황윤석 전문가의 첫 번째 종목으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네. 최근에 가장 뜨거웠던 화제를 모았던 종목인데요. SLBM. 그 수중 발사 성공했다는 뉴스가 나왔고요. 잠수함에서 직접 발사하는 마지막 시험 단계만 남아있다. 그래서 한국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8번째로 SLBM의 핵심 기술을 보유한 국가가 됐다라는 그쵸. 뉴스가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주목하는 거는 그거보다는 최근에 지금 우주항공 테마와도 연관이 돼 있다는 거고요. 세트랙 아이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건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1분기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은 18% 정도의 증가를 보였고요. 영업이익은 1942%나 네. 급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단기 순이익도 흑자 전환이 됐는데 2분기도 이러한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한화그룹 쪽에서 이 방산이나 또는 화약 이런 쪽으로 핵심 사업을 특화했다는 게 다른 재벌 기업들과 비교해서 상당히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높게 평가할 수 있겠고요. 네. 최근에 보면 미국의 버진 갤럭틱 또 블루 오리진 스페이스X와 같은 우주 항공, 우주 비행 테마들이 지금 시장의 주도주로 급부상하고 있는 것과 발을 맞추어서 최근에 이슈를 형성하기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9일 날로 예정된 정부의 우주산업 TF회의와도 연관이 돼 있어서 지금은 저점 매수가 가능한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점 매수 구간 내지는 중기 공략 타이밍이 아닐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황윤석 전문가는 첫 번째 종목으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우주 항공 테마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저가에 좀 담아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이성훈 과장님의 두 번째 종목 소개해 주시죠. 예, 아이센스. 아이센스요? 예, 우선 뭐 혈당 측정기 만드는 기업이라고는 많이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혈당 측정기 쪽에서도 뭐 우리나라에서 많은 기업들이 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이센스가 좀 독보적인 위치를 좀 차지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우선 뭐 자기 혈당 측정과 또 혈당 진단 장비가 주로 이제 제조하는 업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우선 혈당 측정 스트립 공장에 대한 증설을 가속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느는 부분이고요. 실제적으로 이 당뇨병이라는 부분이 그 전에 어떤 일반적인 성인병에서 이제 만성 뭐 질환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혈당 측정기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속 혈당 측정기죠. 지금 임상 실험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이 부분이 상용화 된다고 한다면은 내년 같은 경우에 이 아이센스의 매출의 플러스 알파로 지금 계속될 확률이 네. 높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연속 혈당 측정기의 시장 진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은 가봐야 알겠지만은 하지만 지금 프로세스나 과정으로 본다고 한다면 큰 무리가 지금 없이 좀 진행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실적이 뭐 폭발적으로 단기적으로 늘 수는 없겠죠. 이 투자에 대한 부분에서 비용도 있고 하지만 이런 중장기적인 관점을 본다고 한다면 그래도 이걸 제외하고라도 뭐 적지 않게는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다.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아이센스를 이성훈 과장 두 번째 픽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혈당 측정기와 관련된 아이센스 확인해봤고요. 이번에는 황윤석 전문가님의 두 번째 종목 소개해 주시죠. 네, 두 번째 종목은 보성 파워텍입니다. 보성 파워텍이요? 최근에 원전 관련주들이 뜨거운 테마 핫 이슈로 부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서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엔 앞으로 대선 정책주로 급부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후보들마다 아마 여야를 나누어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을 하면서 앞으로의 그 대선 공약에서 원전을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삼겠다는 얘기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뭐 한미 협력 얘기도 나오고 있고 체코를 비롯한 해외 원전 수주에 대한 얘기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보성 파워텍은 전력산업 기자재 생산 전문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전력산업과 관련된 기업인데 과거에 아마 반기문 테마주로 급등했던 사실을 아마 여러분도 떠올리시면 그렇죠. 이해가 빠르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정부의 그러니까 원전 정책이라고 하면 먼저 두산중공업을 떠올리실 텐데 물론 두산중공업도 지금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해 보입니다만 향후 지금부터 테마주로 얼만큼 더 강하게 오랫동안 지속이 될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관련 주들과 비교를 해봤어요. 이제 네. 우리 기술이라든지 뭐 우진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중소형주들이 있는데 맞습니다. 지금 오늘도 보니까 이
과거에 한번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안다는 것처럼 네. 과거에 한번 급등했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네. 테마주의 상승 탄력이 강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보성 파워텍을 우리가 원전 관련주로 또 이제 대선을 앞두고 정책 테마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보성 파워텍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자, 이번에는 이성훈 과장님의 세 번째 종목 볼까요? 넥센 타이어. 넥센 타이어요? 네, 지난주에 타이어 업체들의 주가가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주 후반부터 약간의 좀 조정받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 정도 타이밍에서 한번 다시 한번 매수를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요. 네. 우선 넥센 타이어 뭐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뭐 순이익 또 적자를 보여주었고 굉장히 좀 안 좋았습니다. 그렇죠. 역시 뭐 수요도 많이 좀 줄었던 부분도 있겠고 가장 이제 컸던 이제 원재료 가격의 상승 그리고 이 운임비 상승하면서 어떤 그 BEP가 맞추기가 굉장히 좀 힘들었었는데 올해 1분기부터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부터는 이 부분이 이제 많이 좀 바뀐 상황으로 가고 있고 1분기 때도 그 재무제 표로 봤을 때도 이 부분을 보여주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원재료 가격이나 상승이나 이런 부분이 이 가격 인상으로 전이익 그 전가로 되는 부분이 올해 상반기부터 빠르게 이루어져 있고 역시 뭐 글로벌 경기에 대한 회복 때문에 뭐 자동차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 수요는 늘어나는 부분으로 갔다라고 판단됩니다. 물론 네. 이런 부분이 작년 대비 기저효과 때문에 주가가 빠르게 움직였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올해도 영업이익률이 이런 추세 면은 5% 가까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넥센 타이어의 주가에 대한 상승 랠리는 최근에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갈 가능성은 좀 있지 않을까 이게 판단되고 있고요. 네. 뭐 채권이나 여러 가지 해외 맞습니다. 쪽에서의 가동률을 본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상승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네, 좋습니다. 넥센 타이어를 이성훈 과장이 세 번째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타이어 관련 종목들이 지난주부터 좀 꿈틀거리고 있는데 앞으로 추이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저희가 이렇게 종목 소개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섯 개 한 절반 정도 소개해드렸는데 여러분들 잘 보시다가 내가 이 종목 매수하고 싶었는데 이 종목 되게 궁금했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 아니면 매수가 목표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댓글이나 아니면 샵 3772번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자세히 그런 내용 반영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황윤석 전문가님의 세 번째 종목 소개해주시죠. 네, 세 번째 종목은 M게임입니다. M게임이요? 52주 신고가를 이미 돌파한 상황인데요. 네. 지금 보면 온라인 게임 열혈 강호가 6월 중국에서 사상 최대 매출을 달성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난해 월 평균 매출 대비 89%가 급증한 거라고 나왔는데 구체적인 그 매출액은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그건 소개를 못해드리고 있는데 가상현실, 증강현실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주로 부각이 되는데 그 보면 웬만한 게임주들은 다 메타버스와 다 연관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히 보면은 테마파크라든지 블록체인 사업 또는 이런 쪽에 집중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 게임 캐치몬 이게 가장 초기에 나온 AR 게임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신작도 지금 계속해서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지금 AR, VR 쪽뿐만 아니라 메타버스와 관련돼서도 거의 그 게임주 중에서 메타버스가 처음에 강하게 상승할 때 초기에 급등했던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인데요. 그러니까 52주 신고가를 돌파했는데 지금 들어가도 괜찮으냐. 이게 아마 그 고민이죠. 투자자 여러분들의 가장 큰 관심사일 텐데 네네. 제가 보면 지금 시총이 2,200억 정도밖에 안 되고 지금 사상 최대 매출을 경신하고 있고 이미 분기가 연간 영업이익이 100억 이상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M게임 메타버스 관련 종목으로 잘 가고 있는 52주 신고가 기록하고 있는 종목인데 여기에 한번 올라타도 괜찮다라는 그런 의견을 좀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주시고요. 자, 다음은 이성훈 과장님의 네 번째 종목을 소개해 드려야 되는데 삼성전기를 가지고 오셨잖아요. 네. 자윤님이 관심 종목으로 넣어둔 종목이라 궁금하다라고 하시면서 삼성전기 자세히 설명을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삼성전기 참 올해
그 상반기 때 아픈 손가락 중에 하나가 삼성전기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뭐 중국 쪽에서도 스마트폰 수요가 좀 약세되고 네. 또 오포사의 재고 감축에 대한 영향 때문에 뭐 MSCC 업황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었던 게 사실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하지만 오늘 말씀을 드린 이유가 좀 어제 거래량과 함께 오늘 어제 그 양봉 뛰었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한번 이제 삼성전기의 이제 반등에 대한 시도 부분을 한번 기대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뭐 실적은 큰 무리가 없습니다. 뭐 2분기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은 3,200억 이상은 나올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 한마디로 이제 펀드멘탈에 대한 우려 부분이 그 주가에 미리 좀 선반영 됐던 부분은 있긴 하지만 네. 펀드멘탈 자체는 지금 무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좀 떨어졌을 때 매수하는 관점으로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 역시 자동차나 IT 세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의 생산에 대한 차질에 대한 이슈가 좀 완화가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지만 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은 뭐 시간이 좀 해결해 주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펀드멘탈이 크게 지금 3분기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은 3,600억 이상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펀드멘탈에 대한 무리가 없는 상황에서는 주가 떨어졌을 때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삼성전기까지 이성훈 과장과 함께 확인해 봤는데요. 오히려 이런 때 좀 삼성전기 담아보는 것도 좋겠다. 뭐 상반기에나 좀 힘들게 했지만 지금이 오히려 찬스일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황윤석 전문가님의 네 번째 종목입니다. 네, 현대바이오입니다. 현대바이오요? 현대바이오는 췌장암 치료제로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그쵸. 그 췌장암 치료제 신약 개발 또는 뭐 연구 논문 발표할 때마다 급등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 지금 보면서 mRNA 백신 관련주들을 제가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네네. 이연제약 같은 경우는 지금도 시세가 폭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보면 정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건데,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백신 관련주들의 시세가 아주 폭발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백신 관련주들은 이제 추격 매수하기가 상당히 위험한 구간이고 이제는 백신 관련주보다는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 쪽으로도 한번 관심을 가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렸고요. 네. 현대바이오는 이제 일봉 차트상으로도 단기 조정을 마친 가운데 아주 그 좋은 자리에 와 있다고 생각됩니다. 차트상으로도 단기 공략이 가능한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유형제약하고 코로나19 경구치료제의 제조와 관련된 계약을 대주주인 이제 CM팜과 이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연간 8억 정 정도의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추고 있고요. 1차 임상시험용으로 알약 캡슐 또는 공급이 가능하다. 그다음에 향후 임상이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라는 건데 네. 이제 코로나 치료제를 이제 알약으로 또는 캡슐로 먹어서 치료가 가능하다라는 것들이 시장에서 관심을 가질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단기 공략 관련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대바이오는 이 코로나 치료제 쪽으로 이제 매기가 쏠릴 수 있다. 이러면서 단기적으로 우리가 수익을 좀 볼 수 있는 종목으로 황윤석 전문가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성훈 과장님의 마지막 종목 확인을 해볼까요? 어떤 종목이죠? 네이버. 네이버입니다. 네. 네. 우선 뭐 그 지난달 중순까지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저는 이제 뭐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경우에 약간 차익 실현에 좀 많이 노출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지금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경우가 뭐 차익 실현 이렇게 많이 나오진 네. 않고 있어요. 견조합니다. 예, 지금 뭔지 2분기 실적도 예상치보다 약간 좀 둔화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판단이 되고 있고 지금 그 이마트가 이제 이베이에 대한 인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네이버가 나왔는데 네. 이마트와의 어떤 그 협력 관계가 약화될 가능성도 있는 상태에서 주가 좀 많이 오르지 않았나 약간 차익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생각보다는 이 카카오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조정을 거의 안 받고 지금 좀 쉬어가는 구간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역시 이 네이버의 뭐 서치 플랫폼이나 여러 가지 투자 확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계속 뷰를 갖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전만큼의 뭐 5월달과 6월달까지의 그런 상승세를 기대하는 부분이 아니라 네. 제가 봤을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역시 비대면 관련 쪽에서의 대형주인 이 네이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씩 매수를 담아둬도 괜찮지 않을까
라고 좀 판단되면서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주요 사업부의 중장기 성장에 대한 매력으로 접근을 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 종목으로 이성훈 과장은 네이버를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지난달에 좀 많이 오른 감은 있지만 견조하게 지금 주가가 버티면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뭐 길게 봤을 때 하나씩 하나씩 네이버 담아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열 번째 마지막 종목입니다. 황윤석 전문가님의 마지막 종목은 뭘까요? 네, 코콤입니다. 코콤이요?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최근에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해서 의사협회 또는 그리고 일반 그 우리 투자자들 또는 사이에 그 아주 팽팽한 설전이 오고 가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70% 이상이 찬성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회적 이슈로 크게 부각이 되고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최근에 어린이집 쪽에 뭐 학대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CCTV로 사회화가 공론화가 됐었던 일들이 있었고요. 그거와 관련돼서 뭐 지금 CCTV 설치가 의무화되고 있는 구역이나 지역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필요성과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그 코콤과 같은 CCTV 관련주들은 또 대선 후보의 정책주들하고도 연관이 돼 있다고 생각됩니다. 최근에 아가방 컴퍼니 뭐 저출산 관련주들이 다시 정책주로 급부상하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코콤은 스마트홈 시스템, 그러니까 비디오 도어폰 또는 CCTV 시스템 등의 제조,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인데 지금 여태까지 보면은 주택 설비가 전체 매출의 88%를 차지했습니다. 근데 CCTV 매출이 그만큼 저조했었는데 이제 CCTV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 단기 반등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가 공략 타이밍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 종목 코콤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유튜브에서 이센조님이 코콤 작년인가 올해 초에 수익 보고 나왔는데 지금 또 들어가도 괜찮은가라는 그런 의견. 그리고 셀리님은 제가 모르는 종목이 진짜 많네요라고 하면서 두 분이 소개해 주신 여러 가지 종목들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었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스피드 종목 10 종목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KTB 투자증권의 이성훈 과장 그리고 이데일리온 맹호클럽의 황윤석 전문가 두 분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